배우 최여진이 최근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현재 7세 연상인 돌싱남과 열애 중임을 고백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우 최여진은 지난 2024년 8월 20일 방송된 SBS 신발 벗고 돌싱 포맨에 출연해 처음 밝힙니다. 저는 지금 짝꿍이 있다. 현재 연애 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최여진은 돌싱 포맨에서 열애 사실을 처음 공개한 이유에 대해 상대가 한 번의 결혼 경험이 있다. 며 연인이 이혼남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어 최여진은 남자친구와 쭉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고 말하며 결혼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마음을 내비쳤는데 이에 돌싱 포맨 멤버들은 끝사랑이라며 연애를 응원했습니다. 또 그녀는 남자친구가 운동 비즈니스에 종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남자친구가 계절 스포츠 관련 일을 하는데 운동하면서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최여진은 오랫동안 친구처럼 지냈다. 이상형과 모두 반대다. 나보다 키도 작다. 고 전했는데 남자친구의 칭은 아저씨라고 공개한 잘생기면 오빠고 못생기면 아저씨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지나고 보니 이 사람은 나의 키다리 아저씨였다. 며 연인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출연자들이 부모님의 반응을 묻자 최여진은 부모님 입장에선 누구라도 아까우시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엄마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엄마의 선택보단 제 선택이 중요하다. 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최여진이 5년 사귄 남자친구와 이별한 이유를 밝힌 것이 재조명되었는데 지난 2022년 8월 3일 방송된 SBS 예능 연애는 직진에서는 연애를 하기 위해 베트남 다낭을 찾은 최여진, 최윤영, 송혜나, 유빈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FC 싱글즈가 된 네 사람은 자신의 과거 연애담을 털어놨는데 최여진은 예전에 만난 남자친구가 은근히 결혼 이야기를 계속 꺼냈다. 며, 당시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피해 다녔고 결국 남자친구가 마음을 접게 됐다. 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결혼을 피하니 남자친구가 나를 놔줬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헤어졌다. 5년을 만났는데 라고 씁쓸함을 드러냈습니다. 1983년에 태어나 올해로 41세가 된 최여진은 2001년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통해 연예계에 첫발을 디딘 후 배우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캐나다로 이주하였으며 한 교포가 가게 인수를 돕겠다며 접근하여 전 재산을 사기당한 후 트레일러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최여진은 한국으로 돌아와 예일여자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했습니다. 2004년에는 대학 재학 중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로 배우 데뷔를 하여 모델 출신의 기럭지와 도시적이면서 개성 있는 외모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연애 활동으로 번 수익으로 경기도 양평군에 어머니의 집을 마련해드리고 생활도 안정되었다고 2014년 KBS의 여유만만에서 고백한 바 있습니다. 모델 출신으로 키가 크고 강렬한 인상을 지닌 배우인 그녀는 시원시원하고 털털한 성격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데뷔 초기에는 강한 인상 때문에 악역에 자주 캐스팅되었지만 경력이 쌓이면서 호감형 캐릭터로 점차 변화해 갔습니다. 그녀는 주로 직선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커리어 우먼이나 쿨한 싱글 여성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외과의사 봉달의 응급남녀의 의사 역할 그리고 공항 가는 길의 사무장 역할이 그녀의 인상적인 캐릭터들입니다. 2021년에는 드라마 미스 몬테크리스토에서 오하라 역의 악역을 맡아 오랜만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지상파 프로그램의 고정 패널과 케이블 TV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활동하며 연기자로서 다양한 예능 경험을 쌓았습니다. 과거 KBS 역걸 6분에서는 신정환과 자주 엮이는 구도로 활동했으나 4개월 만에 개인 스케줄 문제로 하차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다른 여성 출연자들의 존재감에 비해 다소 묻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벨리댄스를 추는 특집편에서는 의상 문제로 인해 검색어 1위를 기록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최여진은 SNL 코리아 시즌 4의 5회 호스트로
나서면서 그동안의 도회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털털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미지를 새롭게 각인시켰습니다. 해피투게더와 라디오스타 같은 토크쇼에서는 고스란히 자신감 있는 발언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까워서 어떤 남자에게도 줄 수 없다, 혹은 실물이 훨씬 나은데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서 안타깝다, 와 같은 말들로 자존감 높은 캐릭터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댄스 스포츠 경연 프로그램인 MBC 댄싱 위드 더 스타 시즌 2부나 KBS의 출발 드림팀 시즌 2 머슬퀸 댄스 스포츠 페스티벌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하여 2관왕을 달성한 유일한 연예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5년에는 마이 리틀 텔레비전 방송에 박지호의 게스트로 출연했고, 권해봄의 실수로 스파인 버스터를 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음악의 신 2분에 출연했으며, 2020년에는 대한외국인에 출연하여 체리블레드 메이와 함께 앉아 키가 비슷하여 위화감이 적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최여진은 메이의 나이를 묻고 나도 17세이고 싶다 라고 유머를 섞어 말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골 때리는 그녀들이 FC 액션이스타 팀에서 고정 출연 중이며 뛰어난 운동 능력으로 원톱 포지션을 맡아 질라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시즌 2에서는 팀의 주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최여진 어머니의 SNS 발언이 공론화되어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여진의 어머니 정연숙 씨는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드림의 견 호텔을 운영 중이었는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양궁 선수 기보배와 그의 부모를 겨냥해 매우 모욕적인 내용을 포함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은 기보배의 아버지가 6년 전에 한 인터뷰에서 딸이 보신탕을 먹는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2016년 리우 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 본선 당일에 올라왔습니다. 정연숙 씨는 언색적인 욕설을 사용하고 극도로 공격적이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파문이 확산되자 정연숙 씨는 해당 글을 삭제하고 사과의 글을 올렸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최종적으로 더 큰 논란과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기보배가 해당 인물을 모욕죄로 고소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보배 선수는 정연숙의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연숙이 게시한 소위 사과문은 사과의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른바 사과문은 문제를 일으킨 발언을 되풀이하는 듯한 내용으로 사과라기보다는 추가적인 시비를 거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한편 최여진은 2023년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출연하여 한강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을 밝혔지만 그것을 비싼 창고라고 표현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방송에서 최여진은 박세미, 랄랄과 함께 출연하여 돌싱포맨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여진은 한강 전망이 보이는 아파트를 사용하지 않고 비워두고 있다고 밝혀 출연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마 연예인 중에서 제가 가장 비싼 창고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소유한 한강뷰 아파트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최여진은 일주일 중 2일은 서울에서 지내고 나머지 5일은 경기 가평에서 수상스키 등의 취미 생활을 즐기며 보낸다 고 설명하며 가평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점점 가평에서 있는 시간이 좋아진다 고 덧붙였습니다. 프로그램 중 이상민은 최여진에게 탁재 훈의 제주 집과 교환하는 것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저는 바다보다는 민물 쪽이다 라고 대답하며 유쾌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과거 TVN 온앤오프에서는 최여진이 서울과 가평에서 이도 오촌 생활을 하는 일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최여진은 해외에서 살 때 1년에 몇 번씩 이사를 다녔던 경험을 회상하며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우리 집부터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을 마련하기까지 12년이 걸렸다. 라고 집을 장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들이 그녀가 현재의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원래 목표가 평생 엄마의 행복이었기 때문에 신인 시절 모은 돈으로 엄마 집을 사들였다 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던 좋은 집을 마련한 후에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곳, 따뜻한 온기와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이 진정한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평에서의 생활이 그녀에게 매우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최여진은 가평에서의 생활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안정을 찾은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